안녕하세요. 이대리매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주식 컨터 방송을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수 있는 꼭 봐도 괜찮은 기업 좀 네 가지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정성스럽게 제가 자료 만든 부분들도 아쉽기도 하고요. 그런 기업들이 좀 주가가 더 잘 갈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그런 기반들과 위치가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얘기드렸던 기업들 중에서 좀 가시적으로 앞으로도 주가 흐름이 좋을 거라고 기대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 섹터 구분 없이 좀 가져왔다는 것 좀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또 강의를 좀 47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히 이번 2분기 때는 역시 실적이 좋은 기업은 언제든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주가가 가지 않는 더, 물론 이제 시간 가치라는 부분도 분명하게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손절이라든지, 그쵸? 그래서 손실 보면서 매도를 하는 것보단 기왕지사 내가 그 기업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를 했다고 생각이 들 때는 제 생각에는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모아가는 전략이 오히려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고 비중도 실음으로써 훨씬 더 좋은 성과물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기업들 얘기를 드릴 텐데 실적주에게는 언제나 분명한 수익의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에 대한 어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좀 제가 네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 전에 이제 시장 브리핑 내용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뉴욕 증시라든지 그리고 환율, 유가 동향, 그리고 아시아 증시 흐름들 짚어드리면서 한눈에 좀 보실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기술적 위치도 좋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찾는 거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찾을 수 있게 제가 미리 서치해놓은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어요. 노란톡에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란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더 장중에 저랑 액티브하게 좀 시장에 대응하려고 하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그것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혜택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주는 조건 검색기가 있습니다. 이 검색식을 설정만 하면 검색기로 돌리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2,300여 개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 걸리는 종목은 한 90개 내외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우선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필터해주는 검색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받아가셔서 네 가지 혜택 다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채널 추가가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갑니다. 거기서 문자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토대로 채널 추가하시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네 가지 혜택 다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거짓물도 다시 보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L 만도입니다. 한라 만도죠. 이제 사명을 이제 한라 그룹이 HL로 바꾸면서 동사의 사명도 좀 바뀌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이죠. 특히 이제 북미 전기차 고객사를 두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너무 다 아시는 테슬라라는 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 2분기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 월등히 잘 나왔습니다. 결국 거기에 있는 밸류체인 있는 기업들 주가 흐름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주에 주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좀 계속적으로 모아가기에는 충분히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오토에보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이제 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좀 대형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HR 만도도 좋은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수주도 올해부터 다시 한번 늘어날 것 같아요. 2018년에 이제 신규 수주가 최고치를 찍고 내려왔다가 2021년 다시 반등을 했지만 22년에는 정체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규 수주 추이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렇죠? 실적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분기에도 어닝만큼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회사 주가는 차곡차곡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제가 또 얘기 드렸던 기업이 아마 모트렉스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모트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두 개 기업은 관심 있게 계속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조금 더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객사 다변화와 제품 고도화로 인해서 외형 성장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수익성도 원가가 많이 낮아지는 과정 속에서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요 고객사는 당연히 현대차, 기아, 테슬라일 텐데요. 세 개사가 모두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EV 시장, 그렇죠?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주도주로 황금주도주 얘기 드렸던 HR 반도가 되기 때문에 좀 가져왔다라는 거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 전자 제동 장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저도 이제 전기차를 타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전기차 시장에서. 최근에 나왔던 이제 대형차, 3열이 배치가 되는 대형 전기차 EV9을 발표를 했고요. 기아가. 그리고 아이오닉 7도 이제 곧 현대차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적용이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동사에 대한 부분들, 같이 실적이 커갈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쪽은 대규모의 어떤 연구개발비, 그렇죠? R&D 비용이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손익 개선을 좀 제한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리포트는 좋을 거다 좋을 거라고 나오긴 했지만 주가는 못 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도 좀 부진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결국에 뭘까요? 그동안 들어왔던 투자금들이 이익 회수기에 들어가면서 실적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HR 반도는 제가 이렇게 체크 포인트도 얘기 드렸고 같이 좀 챙겨보시면서 전방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업은 이제 호전 실업입니다. 이제 의류 OEM 기업으로 지난주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이 친구도 이제 2년 이동평균선까지 주가 흐름이 올라왔고요. 태평양 물산도 그때 제가 같이 얘기 드렸는데 두 개 기업 괜찮았죠. 근데 제가 이제 호전 실업을 좀 더 좀 토픽으로 가져온 이유는 글로벌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애슬렉틱 의류를 잘 만드는 회사죠. 룰루레몬향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룰루레몬이라는 기업의 실적 추이를 한번 보세요.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원형 그래프에서 차지하는 캐파를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룰루레몬이. 그렇죠? 2022년에는 7%였는데요. 올해 예상치로는 두 배 정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룰루레몬이 이제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할인을 잘 안 해요. 이 뜻은 결국 이 기업이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밸류체인 있는 기업들한테도 굳이 단가를 좀 내리면서 받아올 필요도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격 협상을 잘 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호전 실업이라는 기업이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그 모멘텀이 이 회사가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의류 OEM, 그러니까 의류 패션 시장의 성장은 못하겠지만 룰루레몬이라는 고객사를 통해서 이 회사는 실적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또 한 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HR만두도 결국 뭘까요? 그렇죠? 테슬라와 현대차, 기아 이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는 과정 속에서 아다스라는 자율주행 부품들을 많이 납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전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 고객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오더를 받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전실업도 실적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멘텀이 돼서 주가는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추세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반 고객사부터 주문이 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공장을 증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공장 증설한다는 건 초기에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비용적인 부분이 생겨서 수익성이 일부 안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인구수가 4위인 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인데요. 거기 이제 두 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한 개 공장을 더 만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임금이 되게 높아진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일부 좀 탈중국하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 있을 텐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애진작 인도네시아 쪽에 공장 증설하고요. 거기에 이제 싼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이제 호전실업 기업의 주요 두 가지 모멘텀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룰루레몬향 매출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도네시아 공장 증설을 통해서 싼 인건비를 활용해서 수익성 방어를 잘 해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럼 뭐 또 한 가지 얘기 드리면 당연히 룰루레몬 매출이 높아지면 최근에 그래도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환율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어도 다시 한번 챙겨볼 기업, 그렇죠? 두 개 기업들. 물론 제가 방송일 이후부터 내려오긴 했지만 주가는 그것만큼 다 회복된 상태고요. 오히려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자고 다시 한번 제가 재차 가져왔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런 기업들 좀 자주 공부하실 수 있게 제가 채널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QR코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채널 추가가 되시겠고요. 두 번째 방법, QR코드가 어려우신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장전 시장 브리핑 자료 그리고 기술적 위치 좋고 실적 좋은 기업들 제가 분석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죠?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기업들 찾아줄 수 있는 검색키 설정하는 방법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네 가지 혜택 꼭 다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기업은 이제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조선 섹터가 이번에 굉장히 분위기는 좋긴 했지만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또다시 미끄러질 수 있는 저는 산업군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사명을 변경한 하나 오션이라든지 그리고 1분기 흑자를 기록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같이 동성화인텍이라 얘기 드렸던 HD 현대중공업, 그렇죠? HD 한국조선해양 대부분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근데 업종 내에서도 주가가 덜 간 기업을 찾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업종 내, 그러니까 섹터 내에 수단매가 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건 결국 키 맞추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른 기업들은 다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데 물론 저도 이제 황금주도 얘기 드렸던 기업들 주가 흐름 좋았잖아요. 뭐 KSP 그리고 DK락도 사실은 가져오고 싶긴 했었는데 시간 제약상 오늘은 네 가지 기업으로 준비를 좀 해왔다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결국 저는 실적 앞으로 좋을 것 같은데 주가 안 간 기업을 찾는 게 조선 섹터 내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을 이번 공급계약 공시한 이번 수주자료 공급계약 공시 내용으로만 충분히 많은 걸 설명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NG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지난번에. 왜냐하면 이제 이 천연가스라는 게 상대적으로 화석연료보다는 탄소 배출이 덜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를 무기화시키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러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그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 노드스트림이라는 가스관을 통해서 1관, 2관, 3관으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보내주는데요. 이걸 잠궈버린 거예요. 그러면 유럽 국가들은 천연가스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럼 어떻게 옮겨야 되나요? LNG 선에, 그렇죠? 거기에 이제 LNG 가스를 넣어서 보내야 되는데요. LNG 선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동성화이택이나 한국화본처럼 초저온 상태에서 천연가스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민감한 액체가스라는 거예요. 근데 초저온가스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1, 2등 기업이 한국화본과 동성화이택이라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성화이택은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분기에 흑자를 기록한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대규모 공급 계약을 수주받을 수 있었다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그 부분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이번에 공급 계약 때 규모가 어느 정도냐? 4,400억입니다. 그렇죠? 이 회사의 작년 22년 연간 매출액이 얼마인가요? 4,400억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에 수주를 해버린 겁니다. 물론 밑에 계약 기간을 봐야겠죠. 2023년 6월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몇 년인가요? 4년, 5년, 6년, 7년, 4년 반 동안 1,000억씩 매출액을 인식할 수 있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만 보더라도 작년 4,400억의 25%에 해당되는 매출액을 꾸준히 지금 밑바탕에 깔아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뭐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이제 한국화본이 공장 이슈가 있어가지고 반사이익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엔 주가는 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술적 위치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1분기 분기 보고서 들어가서 수주잔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1조 6천억 정도가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또 1천억이 또 이제 또 쌓이게 되는 거죠. 4천억이. 그죠? 대략적으로 한 1조 한 8천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분기에도 분명 그 수주가 매출액으로 잡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반기 보고서 나왔을 때 동사 수주잔고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화이택이라는 기업은 사실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못 갔어요.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제 기준에서 2년 이동평균선까지 지금 겨우겨우 올랐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이미 그 이상으로 많이 올라갔죠. 근데 2분기와 3분기, 4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주가도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챙겨보자라는 기업에 동성화이택을 넣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기술적 위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잘 나와준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를 만들면서 정배열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강세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얘기 드리는 자료들만 보셔서 들어가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거기는 뉴욕 증시의 흐름,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와 상당히 좀 커플링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 유가, 그죠? 유가라는 거는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 리오프닝이랑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중국 리오프닝 주들이 안 좋다라는 거고요.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중국이 경기가 회복하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많아지면서 리오프닝이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들도 자칫 챙겨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동향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흐름까지. 니케이 증시가 계속적으로 일본 증시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인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시장 브리핑 자료들 검색기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까지 다 안내 드릴 테니까요. 채널 추가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자라고 가져온 기업은 이제 서진 시스템입니다. 어떤 분이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았는데 끝난 종목이라고 얘기를 달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드렸고 나서부터도 주가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 17%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온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진 시스템은 저는 앞에 보이는
이 막대 그래프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특히나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됩니다. ESS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에요. 근데 에너지 저장이란 건 뭘까요? 전기차로 얘기를 들면 ESS, 그렇죠? 전기가 어디 충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가 충전됐다가 방전됐다가 충전됐다가 방전됐다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용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ESS 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한테 지금 수주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 3분기부터는 더 드라마틱하게 커질 것 같고요. 사실 서진 시스템은 더 이상 5G 기업이 아닙니다. 5G가 제일 차지하고 있는 밑에 비중은 갈수록 작아질 거예요. 앞으로 이 회사는 ESS 친환경 기업이 될 거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죠. 그 위에 있는 회색 막대 그래프 보시게 되면 전기차 부품까지도 최근에 수주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만 나와준다고 한다면 동사는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많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은 이미 저는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트래킹을 했어요. 이 회사가 무상증자할 때부터 더 잘 가겠거니와 했는데 너무 좀 사업이 다각태해 있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개 막 퍼지다 보니까 수습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수습을 한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일까요? 이 회사가 투자했다는 걸 지금 이익으로 거둬들이는 구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이제 올해 하반기가 될 거고요. 제일 밑에 써놨지만 영업이익률 높아질 겁니다. 다시금. 다시 한번 회복세 구간에 들어간다는 건 매출액이 커지는 과정 속에서 영업이익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형성장과 실적성장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업이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로테마에 움직이는 기업이라기보다는 투자했던 거를 회수하면서 실수적이 커가는 과정에서 주가도 화답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HL반도는 고객사가 성장하는 속에 반도도 커질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기업은 호전실업, 룰루레몬 챙겨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성화인텍, 수주장고, 그렇죠? 그리고 실적 지키는지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 선시스템은 ESS 쪽 계속적으로 성장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뭐 노래 제목도 있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컨셉으로 네 가지 기업들 다시 한번 보자라는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정 나온 구간에서 차곡차곡 모아가기에는 충분히 훌륭한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드릴게요. 검색기도 많이 문의 주시는데요. 오셔서 100% 다 드리니까 많이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되시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까도 얘기 드렸던 이 네 가지 혜택 받으시려면 채널 추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기든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이든 그리고 기술적으로 위치 좋고 실적 좋은 기업들 처음부터 찾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많이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들 잘 체크하시면서 좋은 기업들 계속적으로 찾는 연습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47번째 주식헌터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